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세아랩입니다. 세아랩입니다. 자, 날씨가 지금 1월인데 뭐 많이 추워졌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자동차보다는 일단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. 자, 오늘은 좀 신기한 아이템을 들고 왔어요. 좀 우리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몇 번 사용하면서 이 제품 리뷰 좀 해주세요 댓글이 좀 달렸던 아이템 중 하나인데, 오늘은 빅보이 폼렌스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빅보이 폼렌스 이름만 들어보면 그냥 뭐 폼렌스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아이템은 좀 신기해요. 모드가 다섯 가지가 있어가지고 다섯 가지로 병행이 되면서 발사가 되니까 자, 이 영상처럼 모드가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가 나옵니다. 무려 다섯 개, 별이 다섯 개. 별이 다섯 개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고 들을까요?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. 오케이. 자, 언박싱을 해보면 구성품이 자, 이 물통과 자, 넉넉합니다. 1리터나 들어가요. 1리터. 자, 이렇게 본체가 있고 닐피크스 있고 테프론 테이프 하나 들어가 있네요. 네. 테이프도 하나 있고 방수 테이프도 있고 그리고 맞아 이 빨대도 이렇게 필터가 한 개씩 달려 있습니다. 필터까지 포함이구나. 이 일체형으로 나와 있어. 아, 그건 안 빠지는 거예요? 아니, 빠져요. 빠지면 빠지는데 애초에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죠. 자, 가격은 13만 5천 원. 13만 5천 원입니다. 근데 ADA 폼렌스가 있잖아요. 이게 14만 원이 5천 원 차이 나거든요. 그거에 비하면 이건 솔직히 일단 기능이 다섯 가지니까 보다 사악한지 안 사악한지 누구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해야 되고. 봐요. 저희가 기존에 사용한 제품으로 오늘은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조립을 다 해놨으니까. 그래요. 내가 놓고 올게요. 물 떠올게요. 네. 오늘은 일단 세차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오늘 콸콸콸 붓고 거품이 거품이 막 풍성하게 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성능을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세차 시장에서 보면은 이거 반투명인 거냐 아니냐 차이가 생각보다 디테일러 분들은 좀 감성 차이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색감 차는 잘 보입니다. 투명하게. 무엇보다 이게 근데 좋은 거는 입구가 넓어서 좋아요. 케미컬 묶기가 아주 좋아. 좀 다른 거 예시로 볼까요? 부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, 여기다가 이렇게 붓기는 사실 조금 뭐 흘리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. 좀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콸콸콸 있다는 거는 좋아요. 체결을 하고 좋아요. 자, 일단은 제일 최대로 해놓고 이 폼렌스의 장점은 이겁니다. 모드가 다섯 가지입니다. 이렇게 감성 있어요. 딱딱딱 기본 모드로 한번 가봅시다. 기본 모드로다가 자,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드 중 제가 전환근 운동을 하고 가지고 아이고 차. 알았어. 눌러. 아, 예? 이렇게 세로 형태로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돌릴 건가? 왼쪽, 오른쪽, 이쪽, 왼쪽, 어디? 왼쪽이 오른쪽이야, 구독자님. 어디? 왼쪽, 오른쪽? 왼쪽, 오른쪽.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. 그 기만행이라고. 그런가? 아무 때는 돌리세요, 아무 때나. 아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모드가 써볼게요, 두 번째를. 다운이라고 써있네요. 햄버거 써야 될 거 아니야? 아, 햄버거. 한번 햄버거. 야, 이봐라. 기본이 안 돼 있어, 방송에, 이거. 방금 진짜 써볼게요, 그래놓고. 내가 뭐 잘못 들었어? 눌러주세요. 그래요. 뭐야? 오케이. 아래로 나옵니다, 이렇게. 이거네, 이거, 그죠? 이게 약간 천장 속이 좋다라고 일단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. 싸웁시다. 근데 생각보다 기본 폼렌스보다는 좀 무겁습니다. 물을 저희가 많이 넣은 것도 있는데.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. 자체의 느낌이 좀 있어서 한 손으로 쏘기 조금 어렵다는 거. 눌러주세요. 이거 SUV는 못 쏘겠네요, 이 각으로. 네? 어떻게 나왔는데, 지금? 이 차는 좀 낮으니까. 이렇게 해도 그래도 다 한 손으로 잡았을 때. 근데 높은 차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. 야, 너 신성한 방송중이야 지금. 살짝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. 아, 그래요. 다음 모드로 바꿔봅시다. 이거 또 헹구고. 자, 실시간이 없어요. 다음 모드. 모드.
아, 너무 힘드네요. 세 번째죠? 그렇죠. 세 번째 모드. H 뭐라 써 있는 거야, 이게? 아, 이거 가로로 쓰는 거. 좀 싸보실? 아, 들어주실? 아니요. 세 번째 모드도 한번 바로 써볼게요. 그래요. 오, 이건 정면에서 쏠 때 굉장히 좋네요. 항상 폼에서 쏠 때 천장을 이 옆에서 쏘시는 분들 계세요. 이렇게. 이게 아니라 앞이랑 뒤에서 그냥 천장에 흩날려 주듯이 쏘기만 하면 다 덮인다고 말씀드렸는데, 방금도 쏠 때 그냥 이렇게 쏘면서 그냥 뒤로 갔을 뿐인데 다 덮였단 말이지. 근데 일단 정면에서 괜찮은데 옆면이 어떨지 모른다고. 아, 그러네. 옆면도 한번 쏴봐야겠다. 오케이. 생각보다 편한데, 이 모드는? 세로가 더 편하지 않아? 솔직히. 아, 난 이 모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. 오, 그래? 내 개인 취향에서는 그냥 이게 이 오른쪽 팔만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니까. 좀 돌아갈 때 여기서나 나쁘지 않겠네. 생각보다 그것도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해. 위에서 아래로 쏘기가 굉장히 편해, 이렇게 그냥. 자. 근데 사용량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개인적으로. 헹굴 테니까 선생님 이거 약 좀 조금만 더 타주세요. 아, 벌써 다 썼구나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 번째 모드죠? 네 번째 모드. 아, 별 모양이다. 이 겉에서 진짜 별 모양이에요. 그러네. 그죠? 좋아요. 싸웁시다. 자, 갑니다. 네. 막혔어? 아니. 근데 이게 일자 모드인가 봐. 근데 쏴주세요. 좀 볼게요. 아, 이거 어떻게 쏴? 이게 사방팔방 튀는데. 온넷에다 한번 쏴볼 수 있을까요? 아, 그럴까요? 어떻게 튀나. 위부터 아래로 쏴볼게요. 네. 눌러주세요. 아니, 이 모드는 왜 넣어놓은 거야, 이게? 일단은 차량 전체를 덮기에는 조금 애매한데, 이거 아마 분명 어디 쏘기 어려운 부분을 쏘라고 만든 거. 휠? 휠에 쏴도 근데 이게 암이 있으니까 나 튀지 않을까? 휠, 특히 저 너트 껴져 있는 데도 쏘. 아, 눌러볼까? 아, 그래. 아, 근데 이거 카메라도 많이 튈 것 같은데. 눌러보세요. 꺼주세요. 이렇게까지? 의미가 없긴 하다. 특히 이렇게 약간 경사진 부분하고 이렇게 각진 부분을 쐈을 때 사방팔방 다 튑니다. 보세요. 와, 이게 좀 웃긴 모드네. 한 번 더. 아, 다시 행구장. 일단 이거는 거의 뭐죠 써야 모르겠다. 아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이건 나 이게 모르겠네. 아, 일단 행거죠. 아, 오늘 촬영 어렵다, 이거. 야, 물을 몇 번 쏘는 거야, 이게? 아, 추운데, 이거 문도 열어야 돼. 이게 세차 촬영하다 보면 미스트 같아가지고. 추워. 오, 정말. 오늘 눈이 옵니다. 아, 이게 카메라를 안 볼 건데, 오늘 눈이 많이 내린 날이어가지고.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열심히 촬영하는 새알람입니다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나이스 타이밍. 일단 문 닫을까요? 네. 바로 마지막 모드 한번 쏴볼게요. 잠깐만. 이거. 에? 그 청소기. 알죠? 마당 청소할 때 그 쓰는 호스 모드. 그, 아.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약간 좀 감성 있는 듯? 왜? 틈새할 때 지저분해요, 이거는. 아. 틈새할 때? 넓은 면은 별로 안 좋아. 넓은 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넓은 면은. 약간 이렇게 군데군데 비는 구석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, 틈새들은 이게 휠 속이 좋겠네요. 그러면 다 동그랗게 나와서 휠이요? 네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휠 한번 써볼까요? 눌러주세요. 이거네 여기 틈새 쭉 써볼게요. 지금 묻어있긴 한데 써봅시다.
오, 나쁘지 않, 오, 나쁘지 않습니다, 이거. 오. 오, 씨. 오, 이분은 좀 괜찮은데? 그니까. 어, 일단 모드들이 좀 다양해서 좀. 재미가 있네요. 네, 확실히 세차에 좀 즐거움은 있네요. 좀 신박하긴 합니다. 이제 단점을 알려드릴게요. 단점. 자, 우리가 셀프 세차장에 가면은, 셀프 세차장에서는 카드를 찍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도중 안에 홈렌스를 전부 다 써야 된단 말이죠. 그렇죠. 아, 그 안에 좀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, 눌러보세요. 이게 쏘다가 변경을 할 때 모드를 바꾸면은 여기서 엄청 튑니다. 거품을 넣었다 보니까 손이 미끄러워요. 그 상태로 돌리기에 조금은 애매모 불편하다는 거. 일단 눌러드릴게요. 잠깐만. 어, 진짜 안 돼. 다시 해볼게요. 어, 왜 안 들어왔지? 잘 써볼게요. 눌렀나? 네. 어, 진짜 안 들어왔나? 아, 맞아. 아, 진짜 안 들어. 써봐, 진짜 써봐. 아니, 반대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계속 같은 방향. 세수를 하고 계셔. 이 상태에서, 어. 아, 약품도 없다. 써봐. 안 된다니까? 여기만 그런 거 안 돼, 진짜로. 아니, 안 돌아가는데? 어, 진짜. 이게 뭐가 왔구가 딱 안 맞으면 살짝 안 돌아가는 건 있네. 지금 또 잘 돌아가고. 아, 헹굴 때도 좋긴 하다, 이거 진짜 맞다. 헹굴 때도 좋아요, 이거 커서. 물이 잘 빠진단 말이야. 와. 입구 좁은 것들은 계속 거품 나와가지고 좀 고생하는데. 한 바퀴 쏴봐, 진짜. 내가 거짓말하나, 이거. 알았어, 내가 한번 쏴볼게. 아. 눌러요? 잠시만요, 준비 좀 하고요. 지금요? 아니요. 사람이 이거를, 이거. 나 이거 진짜. 저 됩니다? 잠깐만.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아니, 모드를 빠르게 변경을 해봤는데. 얘인가? 얘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, 그냥? 그냥 계속 뭔가. 하나 맨 밑에 꼬리? 요 꼬투리에서? 한번 눌러주세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, 이거. 뭐 하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지금 잠깐 고장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? 일단 내가 한번 눌러볼게요. 여기 분해 쏴주세요. 여기 정말. 아, 참고로 이거 실사용 진짜 한 다섯 번도 안 됐습니다, 저희. 한번 눌러보세요. 이거. 오, 어? 얘랑 얘. 전부 다 나오는데. 상황이 두 개예요. 빠르게. 세 개에서 나와, 세 개에서. 내가 안 된다고 이거 힘으로 막 이렇게 아까 한다고 이렇게 꺽꺽거리면서 그래서 고장난 건지. 아, 압이 차면서 그러나? 지금 이게 사용 중에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. 예? 사용 중에는 바꾸면 안 되고, 그러니까 멈췄을 때. 셀프 세차장 못 써요. 왠지 아세요? 시작 눌러놓고서 정지한 다음에 여기 쏘고, 그 다음 정지한 다음에 가서 휠 쏘고, 그거 할 거 아니잖아요. 어, 그거 트렁크 쏘다가 정지, 또 뛰어와가지고 정지 누르고, 언제 하고 있냐고, 이거. 쏠 때 한 방에 쏴야지. 그렇지. 불량품이었나? 단순 불량품. 처음에는 잘 나왔잖아요. 그지? 그리고 누구나 이 정도는 경험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영상에서 몇 번 썼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처음 쓰는 건 아니에요. 볼륨감 쓰다가 결국엔 사실 그 가장 홈렌스의 기초적인 세로 모드만 사용해서 썼었는데 뭐 수리가 되나 이게? 몰라. 고쳐보든가 해봐야지. 뭐 빠졌을 것 같긴 해요. 안에 뭔가 압력을 잡아주는 뭔가가.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. 아, 일단은 고장이 났든 안 났든 일단 세차에 분명한 즐거움은 있는데 모르겠어요. 13만 5천 원 주고 살 정도에 가보니까 있나 정도는. 다섯 가지 모드의 이 매력이 조금, 특히 아까 그 별 모양. 아, 그거는 왜. 몰라, 분명 뭐, 만든 사람의 생각은 분명 다 우리랑은 다를 거라고.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세안함에서만 판매하고 있어요. 수입원에서 저희한테만 단독으로 이제 줘가지고 홍보를 이제 좀 바랬던 것도 있고. 근데, 글쎄. 재고 쌓였네? 이게 근데 이제 네. 홈렌스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해 보시는 고수분들은 네. 좀 새로운 재미를 얻기 위해 한 번쯤은 써보려 하지 않을까요? 그 재미를 위해서 13만 5천 원이면 돈을 쓰시는 분들이 계셔. 근데 이렇게 쓰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남겨줘보세요. 저희도 다시 한번 해보든지 해볼게요. 모르겠어, 솔직히. 나한테 그냥 개인적인 질문으로 동규님은 그거 살 거예요? 이러면 아니요?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이라
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잖아요. 뭐 디자인 솔직히 뭐 나쁘지 않아요. 솔직히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걸 써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는 게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쓰셔야 돼요. 좋잖아요, 이 소리를. 그거 못 나온다는 거지. 그치,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. 아, 저는 모르겠습니다, 솔직히 그냥. 네, 그래서 리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더 말할 게 없다. 오늘 영상이 좀 허무하네, 진짜. 선발주자로 사용해 보시는. 아, 만약에 이걸 써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나는 이렇게 활용해요 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보드는 뭐 어디에 사용하는 게 편하더라. 그럼 다시 그 새 거 하나 조립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진짜 해보자고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새 체험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애물단지 됐네.